자,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. 이 종목들 보셨죠? 시청자 여러분들.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.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다시 좀, 업됐어요. 다시 정신을 차렸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종목 릴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? 일단 전반전은 이제 바이오 그리고 IT를 준비를 했습니다. 좀 대세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바이오를 준비했는데, 일단 첫 번째 종목은 LNK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LNK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소송 이슈가 좀 있었는데, 이런 부분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악재소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자회사인 이지스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가 미국의 라이프 스파인가 이제 소송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. 이게 결국 이제 이게 이 특허가 내 거다, 네 거다 이 싸움 때문에 이제 결국 이 소송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는데, 뭐 어쨌든 뭐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에 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, 소위 말하는 서두에 말씀드린 악재에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합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척추 임플란트, 척추도 임플란트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 척추 임플란트 전체 시장이 70%가 되는 것도 미국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많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,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국에 가는 이유가 여기서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소송이 합의가 되게 되면서 어쨌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미국에서 매출 확대를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소송 리스크가 첫 번째 이제 매수 근거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근데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흑자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런데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31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패스락 TM이라는 어떤 그 제품이 있는데, 이 제품 효과를 해가지고 흑자 땡. 전환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한 개에 걸렸어도 땡칠 거는 쳐야 되겠습니다. 자, 정태현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. 자,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도 알려주세요. 네, 첫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 한번 세경 말씀을 하이테크.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결국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, 결국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상황, 특히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동사 같은 경우 폴더블폰용으로 해서 지금 특수보호 필름인데,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화권에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다 더해서 이제 데코 필름 또한 지금 내년에 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북미향으로 지금 스마트폰에만 좀 공급 중인 필름 자체가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태블릿까지도 좀 공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늘어나는 좀 다변화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를 좀 추진 중이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올해 1월 16일에 세스멧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소재 사업을 좀 다시 개시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대해서 이 ESS로도 지금 이제 개발이 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품 자체에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사업도 이제는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라든지 ESS 쪽으로도 좀 같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런 측면에서 실적적인 가시성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내년에 지금 이제 폴더블 시장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로 보게 된다면 거의 뭐 6배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 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이 종목 한번 반등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세경 하이테크까지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알려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정태현 이사님의 두 번째가 알테오젠인데, 유튜브에서 레몬트리님이 알테오젠 관심이 있는데 급등을 해버렸어요. 어떡하죠? 그래서 진입가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. 네, 그렇고요. 기상에 또제 립밤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방금 발랐습니다. 방금 발랐어요. 네, 누가요? 누가 관심 있으시죠? 장동미주님이 립밤 좀 바르시라고 얘기 자꾸 하죠. 네, 지난주부터.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그 알테오젠은 이제 그 진입 가격 여쭤보셨는데,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8만 2천원을 돌파를 좀 했습니다. 날짜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난주 이제 12월 21일 날 이제 8만 2천원 돌파하는 가격대가 나왔는데, 돌파하고 나온 다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
소위 말하는 상승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82,000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조정, 지금 가격대에서 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좀 당연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 쉽지 않은 가격대, 9월달 이후에 제한이 되고 있는 가격대 돌파 이후에 상승 눌림목이 나온 상황들이고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은 조금 더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88,000원 이하? 만약에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네.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가격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제 뭐 지금 이제 21일 날 급등 나고 난 다음에 현재 지금 상승 눌림목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권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은 88,000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. 뭐 알테오제는 아시겠지만은 21일 날 그 대전 본사에 있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구격 ISO 9001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이슈를 해가지고 21%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머크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땡! 네, 그렇습니다. 머크 이슈까지 네.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알테오젠. 힘이 없어 보여요. 네. 땡 치는 게 어딥니까? 네. 자,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윤영 이사님. 네, 두 번째 종목은 우신 시스템. 우신 한번 시스템.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몇 번 좀 소개를 했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전벨트에 관련돼서 네.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전벨트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생명과 좀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마진율 자체도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좀 세 개 회사가 좀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가 그 세 개 회사 중에서 2027년에 지금 이제 타카타라는 어떤 이 회사 자체가 에어백 결함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적인 어떤 수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최근에 GM이라든지 포드 쪽, 특히 이제 북미향 쪽에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안전 어떤 벨트의 매출 자체는 1,400억, 그다음 내년에 1,900억, 2025년에 2,800억으로 가파르게 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안전벨트와 관련된 매출 자체의 어떤 실적이 찍히는 거는 아마 올해를 좀 원년으로 해서 내년부터 가파르게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쪽에도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자동화 설비에 좀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특히 EV 자동화 설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볼 땐 이 회사의 어떤 투자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. 추가적인 상승 여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신 시스템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. 자,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이네요. 네, 세 번째 종목은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네. 했습니다.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그 노바티스와 신형 후보물질 CKD-510 여기는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이 소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 이제 K캡이라고 하고 HK 인원에서 만든 이제 그 K캡이라는 네. 위식도염 관련 치료제가 있는데 이 판권이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판권 종료가 되게 되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보령이라는 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요 우려감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K캡의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제외가 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노바티스 신형 후보물질 요게 이제 그 임상 진행할 때마다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K캡이 매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케어가 좀 가능하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종근당 K캡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골다공증 치료제 프로리아주도 있고요. 그리고 내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 아토젯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익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K캡의 빈자리를 좀 채워주게 되고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악재가 있었지만은 전혀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해서 주가는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종근당의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어쨌든 지금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원인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K캡보다 좀 더 매출이 많이 발생된 자누비아라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판권을 인수를 했고 땡. 이것도 이제 수익성 개선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종근당까지 제약바이오 종목을 오늘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. 자, 저도 약이 필요합니다. 자,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. 네, SL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초반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에서 좀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
결국 최근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, 뭐 제약 바이오, 그다음에 이제 2차전 쪽의 어떤 순환매 쪽에서 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그러한 어떤 이면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면서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뭐 4분기 실적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뭐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3분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누적 수주 자체는 뭐 벌써 이제 1조 7천억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BMS라든지 사이드 바디 모듈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내년에 실적으로 분명히 작용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봤을 때 지금 이제 연간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분명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또 LED 램프가 좀 어느 정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 지금 분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전장의 어떤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BMS라든지 뭐 사이드 바디 모듈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거의 양분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라든지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. 그런 측면에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어떤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SL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,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.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예고를 좀 드렸지 반도체 쪽인데, 네. 두 종목이 좀 같은 맥락이라서 좀 연결을 땡을 하더라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. 아, 네. 첫 번째 이제 APECT인데요. 그 인텔에서 이제 내년에 5세대 인텔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요거는 이제 CXL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어쨌든 이제 그 지원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CPU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 서버 내에서 각종 정보를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요게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. 네. 그 하이스 같은 경우 CXL 기반의 그 DDR 그 CXL 기반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품 솔루션을 이미 2022년도에 샘플을 만든 상황인데 만들어 가지고 올해 납품할 예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출시가 좀 연기가 되게 되면서 양세 좀 늦춰졌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이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CXL 기반의 메모리 솔루션이 이제 이게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당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 DDR5 관련돼가지고 수혜가 되려면 종목이 많은 종목들인데 좀 덜 부각된 종목이 APECT라는 종목이 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8월 달부터 DDR5 그리고 GDDR6 테스트 양산이 이제 본격화 좀 되고 있는데, 결국 이제 이 업체는 이제 후공정 오사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완제품을 테스트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DDR5 같은 경우에 항상 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,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된다면 APECT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기업들처럼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네.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APECT 다음 이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이따가 다 소개시켜 주시고요. 자, 윤혜미 이사님의 네 번째는 뭘까요? 네, 네 번째 종목 풍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풍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으로 분명히 좀 예상을 하겠습니다만, 네. 어떤 이제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 다 쓰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의 업황이 돌아가는 것도 이 회사에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네.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, 뭐 9월을 좀 저점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업황 자체는 좀 분명히 돌아가는 모습이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비율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납품, 새로운 어떤 제품에 대한 납품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기대가 되는 거고,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DDR5 기판 납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DDR5가 본격적으로 납품이 좀 시작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이제 한 풍선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구리와 관련된 부분들 뭐 내년에 공급 과잉에 대한 분명히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만, 지금 페루라든지 파나마 쪽에서 광업에 대한 어떤 이 조업 차질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과잉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의견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수혜로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에 또 본업인 방산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포탄의 어떤 캐파를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, 여기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 2차 계약까지도 지금 부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
이에 따른 구조적인 어떤 수혜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풍산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, 자, 정태근 이사님 아까 다 이어서 해주시겠다던 반도체 관련 어떤 종목이죠? 네, 다섯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. 이제 그 에펙트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공정 OSAT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패키징 테스트 쪽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, 네. 그렇게 좀 진행되게 되면서 이제 뭐 DDR5 패키징 이제 테스트 인프라를 현재 확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확충하는 근거들은 이제 SK 하이스 쪽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SK 하이스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드렸듯이 2022년도,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이미 DDR5 기반의 이제 96GB CXL 메모리 솔루션 샘플을 이미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. 개발을 했고, 이제 중요한 건 DDR5 기반의 이제 96GB CXL 2.0 메모리 솔루션 제품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이제 내년 초반에 고객사 인증을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. 완료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하반기에는 이제 양산 좀 진행이 될 건데, 일단은 뭐 샘플 개발을 하게 되면서 2020년도 인증을 받았지만은 이제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. 그러나 이미 과거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증 받는 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고, 또 양산이 되게 되면서 인텔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하이엔드 디램 쪽 같은 경우는 하이스가 계속 좀 치고 나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좀 봐야 되겠지만은 SK 하이스 쪽으로 좀 낙수효과 기대가 되는 소부장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승산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이 DDR5 같은 경우는 이 모듈 상태에 납품을 서버업체에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하이스가 또 강점이 있고 또 말씀 못 드렸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마이크로 컨택솔 반도체 관련 두 개를 또 소개해 주셨고, 자, 이번에는 유려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는 뭡니까? 네, 다섯 번째 종목은 화장품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. 화장품. 바로 이제 VT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강했다. 뭐 11월 16일에 뭐 신고가를 쓴 이후에 주가가 좀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,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조정,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확실히 일본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오프라인의 뭐 확대가 되는 부분들, 신규 유입되는 부분들, 뭐 재구매 라인업 확장 같은, 사실 일본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VT 횡보는 되게 광폭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리들샷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의 어떤 실적과 분명히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나온 걸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168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,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135% 이상 급성장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여기에 대해서 화장품만 띄워놓고 보게 된다고 하도 화장품 같은 경우도 11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0% 이상 제가 볼 때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여기에 대해서 4분기부터는 용기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공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, 분기 대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조정은 분명히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VT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,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.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